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상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대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048410입니다. 현재 시각 2시, 아, 2월 25일 3시 5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썸네일을 제가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버티신 분들이 승리, 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진짜 실화입니까 이거?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수행한 CN팜의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코로나 치료용 경구제 CPCOV03 항바이러스 효력 시험의 중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험 동물에게 경구 투여한 이길 약 30시간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을 측정한 결과 표준 투여량 실험군의 모든 개체에서 혈액 1ml당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화입니까? 네. 일단 진심으로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대박이 나왔네요. 대박이. 네, 반면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대조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액 1ml당 평균 12,748개로 나타났고요. 상세한 내용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수령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 언제 발표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뉴스도 나왔는데 특징 중, 네, 10시 35분에 나왔죠. 오늘 갭이 엄청 뜨지 않았나요? 갭이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시가가 20% 떠서 시작을 하고 눌림목까지 줬어요. 눌림목까지 줬어요. 눌림 주고 그 다음에 상한가.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제 아침에 봤는데 매수세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조금 지루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점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점상은 아니었지만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아, 갈등 말듯 하다가 간 느낌이라서 약간 그랬죠. 아침에 여기서 박스 만들고 그다음에 갑자기 쏘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상한가 가려나 보다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8,000원 후반대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려고 했었죠. 매수 관점 봤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장 끝나고 나서 저도 영상 다 마치고 나서 영상 마치고 나서 나온 공시라서 실질적으로 뭐 저도 예상 바뀌죠. 예상 바뀌고 그리고 어제 딱 영상 올렸는데 갑자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예요. 오늘 죽여주네요. 100% 사면 이제 지구는 현박한 지킵니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이 약물 부작용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박 관계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에서 한 3, 4%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자리 없어서 들어오시기 힘들 겁니다. 예. 못 들어갔어요. 예. 저는 거래를 했어요. 장 초반에. 근데 힘이 없다. 저는 어차피 10시 반, 11시, 10시 반부터는 다 바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가는 거는 봤는데 제가 거래를 하진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그 전에 박셀바이오 상한가를 먹었죠. 그리고 공시 끝내주네요.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최소 15입니다. 경구 승인이면 100만 원. 게임 끝났어. 내일 점상입니다. 점입니다. 네. 30시간에 100% 사면이면 게임 오버. 뭔 소리인지. 43,900원에 샀는데 6만 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요? 마이너스 6만 원. 10만 원에 뭐가 있나요? 10만 원에 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매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 이거를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 여기까지 의미 부여하면 한 14만 원까지 열어두 15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요? 열어두면 되지 않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쉽사리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라면 그냥 추세를 따르는 매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따르는 매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조종 시에 매수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종 시에 매수 거래 하는 데 있어서도 규칙이 있죠. 예, 약간
뭐 조금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타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제 현대바이오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침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현대바이오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물론 현대바이오를 거래를 짧게 짧게 하긴 했는데 일단 저는 뭐 단타 정도로 하니까 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수익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이제 뒤통수만 안 치면 되죠. 이제 뭐 이게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그거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실적으로 뭐 보통 이제 평균 보통 기본은 이제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기본이긴 하죠. 정석은 예, 맞는데 이번 거는 좀 크긴 했습니다. 예,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그 재료의 크기가 상당히 컸죠. 0개는 정말 크죠. 크긴 크죠. 0개. 예,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진짜 팩트로 이제 최종 결과 이런 거는 좀 봐야 되니까 예, 항상 그 욕심만큼 예, 여러분들의 욕심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갑자기 내일 오늘은 좀 약간 눌림을 줬는데 내일 점상을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어쨌든 상한가 안착을 몇 분에 했죠? 예, 10시 42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예상 뭐 쉽게 예상할 수 없죠 이거 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예상 밖의 범위에 있는 종목이라서 물론 예상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상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욕심만큼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여기서 뭐 팔아라 사라 이런 거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결국에는 뭐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평당가 뭐 13,000원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수익 크게 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리뷰 현대바이오 축하드린다라고 설명을 축하를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특이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리뷰는 하게 될것 같고 만약에 뭐 조정을 받든 아니면은 그대로 쭉 올라가든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적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죠. 같이 저도 역시 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시장은 현대바이오로 지금 많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틈틈이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 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